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의 섭취를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은 안 먹으면 되는데 지방을 늘려주라는데 대체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지방의 종류를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지방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먹는 지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방은 또는 저희가 에너지로 사용하는 형태인 지방산은 탄소와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는 이렇게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다리가 다른 원자와 결합하여 구조를 만듭니다. 수소는 이렇게 다리가 한 개라서 다른 원자와 하나의 다리로 결합하게 됩니다. 탄소와 수소가 결합하게 되면 하나의 탄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 원자 4개가 둘러싸게 되는 거죠. 산소는 이렇게 다리가 2개라서 다른 2개의 원자와 결합하거나 하나의 원자와 이중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이렇게 탄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수소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소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탄소가 일렬로 쭉 배열되게 되고 바둑돌 모양처럼 그 주변을 수소 원자가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글리세롤 등 다른 분자와 결합하기 위해서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구조로 끝을 맺게 됩니다. 네, 지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분자 구조가 모여 우리 몸 안에 지방을 이루거나 요리에 사용하는 오일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먹는 지방은 이러한 지방산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죠. 포화지방은 탄소의 배열을 수소가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산의 탄소가 수소로 모두 포화되었기 때문에 포화지방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불포화지방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탄소가 수소로 모두 둘러싸이지 않은 지방입니다. 지방산의 사슬 가운데 수소의 이탈이 발생하게 되고 하나의 탄소에 수소가 이중결합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수소가 빠져나간 자리를 버티기 위해서 탄소들이 이중결합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이중결합이 존재하다 보니 지방산의 사슬에 꺾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꺾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이중결합의 위치와 개수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불포화지방은 단일불포화지방, 다중불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간정리를 해보자면 지방산은 탄소와 수소 그리고 산소로 이루어진 화학구조물이며 수소가 탄소를 촘촘하게 감싸서 모두 포화되어 있는 포화지방과 수소로 이탈로 인한 이중결합이 존재하여 포화되지 않은 불포화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 중에서도 이중결합이 1개 존재하는 단일불포화지방과 2개 이상이 존재하는 다중불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 형태로 존재하는 트랜스지방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인공적인 트랜스지방, 즉 경화유를 제외하고는 우리 몸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 필요한 지방이죠. 각 지방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포화지방이 우리 몸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포화지방은 탄소를 수소가 촘촘히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은 일렬로 중첩해서 쌓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화지방은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상온에서도 고체로 존재할 수 있고 동물이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지방을 저장할 때 아주 용이한 형태입니다.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지방인 고기의 비계, 버터, 이런 것들이 주로 포화지방으로 되어 있는 이유죠. 또한 우리의 세포벽을 이루는 인지질에서 포화지방을 사용할 때에는 포화지방의 안정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세포가 단단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나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부터 세포 자신을 지키는 데 사용하죠. 또한 포화지방은 에너지를 내는 데에도 다른 형태와 비교해서 매우 용이합니다.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베타산화라고 하는데 그 과정은 포화지방산을 두 개씩 잘라서 아세틸코에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지방을 두 개씩 계속 잘라서 에너지로 활용해야 하는 베타산화 과정에서 중간에 구조가 다른 불포화지방은 베타산화로 에너지를 생성하기에는
포화지방보다 더 불리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의 구조가 안정적이고 일정한 포화지방이 베타산화에 더 유리하고 에너지로 사용되기 훨씬 용이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화지방은 다른 원자, 특히 산소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잘 산화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서 안정성이라고 하는 구조적 특성을 담당하고 있고 지방의 저장, 세포의 단단함, 에너지의 사용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불포화지방이 우리 몸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바로 유동성입니다. 불포화지방은 수소의 이탈로 인해 비어있는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를 탄소가 이중결합의 형태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의 지방입니다. 이런 이중결합으로 인해 지방의 구조가 일직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꺾이게 되죠. 이렇게 꺾인 모양의 불포화지방을 중첩하여 쌓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꺾여있는 불포화지방으로 인해 지방끼리 쌓이지 못하고 유동적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불포화지방의 대부분인 올리브오일이나 콩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포화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아까 전 포화지방이 단단함을 담당했다면 불포화지방은 유동성, 유연성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살갗을 눌러보게 되면 쑥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또한 혈관이나 폐, 위장들의 장기가 유연하지 않다면 과도한 혈압이나 압력, 음식물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곧 상처 입고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불포화지방은 우리 세포의 유동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포화지방은 뇌세포의 신호전달을 담당합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평균 체지방률을 15%에서 25%라고 한다면 뇌는 약 60에서 7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의 뇌는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학습하고 명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신호를 아주 유연하게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정보들이 수집되었을 때 상황에 맞게 구조를 바꾸고 신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뇌에 좋다고 하는 오메가3 지방산인 DHA와 EPA가 바로 다중 불포화 지방이죠. 종합해보자면 불포화 지방은 우리 몸에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구조적 특성을 담당하고 있고 세포와 장기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뇌세포의 구성요소 및 유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주로 먹어야 하는 지방은 과연 무엇일까요? 에너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우리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높이는 탄수화물과 당분의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식이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몸은 사용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에너지의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줄어든 탄수화물의 에너지와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주로 에너지로 활용하는 포화지방의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줄어든 탄수화물의 칼로리만큼 포화지방을 섭취해 주어야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케토시스 상태에서 생성되는 케톤은 대부분 포화지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기와 코코넛 오일, MCT 오일 등을 활용하여 포화지방을 충분히 섭취해 줘야겠죠? 거기에 세포의 유연성을 위하여 단일 불포화지방을 추가적으로 섭취해 주면 좋습니다.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등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중력과 두뇌 발달을 위한 다중 불포화지방인 DHA, EPA, 즉 오메가3를 추가해주는 것도 좋겠죠. 생선인 대구 간유 등에서 추출하여 약간의 비린맛이 있기 때문에 영양제로 나온 오메가3 지방산을 하루에 1개에서 3개 정도 섭취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을 정말 일으키는지, 불포화지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이 좋은 불포화지방인지, 트랜스지방이 무엇이며 몸에 해로운지, 이러한 질문들은 곧 다른 영상에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